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따뜻해진 주말 사이 제주도에 벚꽃 피었다. 서울도 다음 주부터는 벚꽃 구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문세 봄바람이었습니다. 노래 좋다고 하신 분들 참 많고 작년 아나운서 좋다고 앞에 앉아서 막 계속 저장하고 앉아있습니다. 예.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따뜻해진 주말 사이 제주도에 벚꽃 피었다. 서울도 다음 주부터 벚꽃 구경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간헐적 PT 배뚠뚠님이 벚꽃 알레르기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벚꽃에 좀 알레르기를 느끼시는 분이 있죠. 마음으로라도 벌써 벚꽃이라고? 아 진짜 그거 어떻게 보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 어떻게 하지? 라고 하신 분들 아이디가 이게 뭐야? 아이디 이상한 거 좀 쓰지 마세요. 서울도 일주일 정도 빨리 4월 초쯤이면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불 일광 건조 좀 하시고 일광 소독하시고 네 겨울에 그냥 이불에 먼지 많이 쌓이고 좀 끄끕하잖아요. 예, 햇볕 반가우니까 좀 말리시고 이불 밖을 살짝 나서볼 준비를 한번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입니다. 간헐적 PT 배뚠뚠이라는 아이디는 연구 정지 부탁드리고요. 자, 춥다 춥다 했는데 벌써 벚꽃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아주 새삼스럽네요. 자, 월요일은 더덕 퀴즈쇼. 지난주에 이어서 영화 덕후 퀴즈, 영화 암살 퀴즈를 풀어볼 겁니다.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장예원 아나운서와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생방송이고요.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서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이 풀고 가는 프리선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문자를 소개하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생각해보니까 지난주 암살 덕후 퀴즈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도 막 끌었고 시간 끌다가 막판에 연결되신 역사 선생님 또 역사를 잘 하시는 분인데 3번 문제까지 거침없이 진격하셔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4, 5번 문제를 일주일 뒤에 드리겠다라는 딜을 했는데 그분이 아주 흔쾌히 받아주셔서 지금 2주 동안 저희와 연결되실 분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자,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 남이춘이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기초영어 해커스톡 현대자동차 벼룩시장 난닝구닷컴 명륜 진사갈비, 노랑통닭, 호식이 스위츠 갈릭치킨, 대우건설,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수의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 키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배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던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던트 프로.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구인구직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벼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사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고종화님, 성재형, 성재형은 깐성재가 좋나요? 덥성재가 좋나요? 저는 민성재가 좋습니다. 배장법사라고 하셨습니다. 차단해 주시고, 저는 언제나 덥성재가 좋습니다. 깐성재는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넘기고 있어야 되고 내려오는 것도 귀찮고, 하지만 내려놓으면 올라갈 일은 없죠. 0025님, 친구가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서 친구네 강아지가 잠시 저희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너무 설레요. 축하해 주세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네요. 네, 남이 키우는 강아지만큼 마음이 편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또 없죠. 우리가 키우려면 진짜 책임감이 붙을 게 많은데, 집에도 누가 있어야 되고 마당도 있어야 되고 산책시킬 시간도 있어야 되고. 네, 잠시지만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성재오빠 사랑해 나 8살이야님. 이 아이디가 뭐야. 네. 성재형 미래의 가족사진 같은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아무리 봐도 성재형과 아내 되는 분의 미래의 손녀 안고 있는 모습이네요 라면서. 이게 무슨 그 푸에 나오는 피글렛이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손자도 보고 뭐 이런 느낌이네요. 할아버지 피글렛, 할머니 피글렛, 손자 피글렛. 그리고 사탕 들고 있는 손이 보이는 거 보니까 다른 손자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돼지 닮았다는 얘기죠. 네. 이 아이디도 차단해 주세요. 성재오빠 사랑해 나 8살이야님. 네. 나이 속이신 것 같고 분명히 48이겠죠. 남자고요. 군필려 고생. 7445님, 집에 버스 타고 가는데 배텐 들어요. 서초 22 버스 기사님도 애인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예, 버스 기사님 자극하지 마시고. 0790님, 버스 감사드립니다. 서초 22번 버스는 어디 노선인지 제가 이제는 그쪽 동네 노선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서초동 살던 시절엔 먼 옛날 28번, 72번을 참 많이 타고 다녔는데 번호 차이가 완전히 바뀌었죠. 0790님, 성재형 새로 인방 런칭한다는 소식 듣고 가재 보냅니다. 베거슨의 슈퍼 보드 아니면 나라라 슈퍼 보드 추천드려요. 차단해 주세요. 새로운 인방은 배성재의 스스스 시옷시옷시옷입니다. 힙하죠? 칠하고. 김부건님, 월요일이라 새로 다짐하고 운동했는데 허기져서 짜장라면 끓여 먹었어요. 이 운동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운동 안 했어도 드셨을 겁니다. 운동하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모태솔로 30년이면 마법을 쓰고, 좋아하는 영화도 계속 돌려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덕후가 됩니다. 지난주에 1단계에서 덕후가 탈락되는 이변이 벌어지면서 시간 조절 대실패. 과연 오늘 도전자들은 5단계까지 폼을 쭉 유지하면서 분량도 채우고 백화점 상품권도 챙기고 더방놈들의 코를 눌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더덕 퀴즈 쇼! 매주 월요일 힐링 인방을 마치고 더방놈으로 변신해서 돌아온 그녀 장예원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예원입니다. 장폭스 TV가 성업 중인데, 네, 방송 장비를 사비로 구입했다. 일단 카메라가 올 거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도 올 거고요. 배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팬분들이 그 폭린이들이 이 목에 걸 수 있는 강아지 목에 거는 그런 카메라처럼 그런 거치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 시선으로 보는 약간 전지적 예언 시점으로 찍을 수 있는 그 거치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한번 찍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거 많으면 뭐합니까? 배성재 선배한테 뒤질 텐데 이제. 예? 배성재 선배가 인방 시작하면 다 이제 밑에 후배들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마음 편히 저의 하위 채널로 접수되는 게 편하겠죠. 아니 지금 아나운서 가운데는 그래도 정말 상위를 달리고 있는데 배디가 들어오는 순간 정말 한없이 밀려날 것 같아서 너무 초조합니다. 살짝 붙어 있으세요. 네. 하위 채널로. 하위 채널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장폭스TV가 되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낫겠네요 차라리. 채팅창에 구독 버튼 두 번 누릅니다. 이건 해지한다는 얘기죠? 아니죠. 네. 두 번 누른다는 건 해지한다는 얘기예요. 아직 이런 네. 용어를 모르는구나. 아직 네. 두 번 누르면 해지잖아요. 몰라. 아직 이 땡튜브를 제가 잘 몰라서 예. 너무 어려워요. 인방계의 베스 배성재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무튼 그 저희 또 저는 인방 자체를 네. 스포츠 관련 특화된 인방으로 네네. 수요일에 매주 수요일 하죠. 저녁에 네. 이제 SBS가 그냥 제작을 하는 겁니다. 네네.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럼 개인 그 땡튜브는 안 하는 건가요? 개인 인방은 이제 더 거대하게 준비 중이에요. 그럼 개인 인방에 더 집중하실 건가요? 아니면 스브스 땡튜브에 더 집중하실 건가요? 다 되죠.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고려 왕건님, 대기업이 중소기업 먹는 계열사로 들어오세요. 그럴까요? 네, 걷어주세요. 예. 자, 아무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지난주에 보는 라디오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방송 끝나고 인사하면서 뭔가 A4 용지에 쓴 문서를 카메라에 보여줬어요. 네네. 뭡니까? 그 제가 준비했던 기출 문제들이 있고요. 또 이 영화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배우들이나 감독의 인터뷰를 좀 훑어보고 와요. 네. 수능 공부하던 세대여서 이렇게 네. 직접 쓰면서 준비하는 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식으로 준비한 자료를 네. 한번 보여드렸었죠. 수능 공부 세대라고 굳이 얘기한 이유는 제가 학력고사 세대를 보니까 저 수능 세대예요. 아 수능 세대세요? 어쩌고 니가 없네. 저 수능이에요. 아 그래요? 97 불수능 들어본 적 없나요? 아 몰랐죠. 참나. 아 97년도 수능. 네. 90년도에 태어났죠. 네. 자 30살 되셨죠? 네. 자 오늘 영화 퀴즈. 지난주에서 암살입니다. 장려원 아나운서도 지난주부터 아주 열심히 암살을 필기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함께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들의 암살 작전을 펼치는 이야기로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조진웅, 최동문 씨 등이 출연한 영화. 혹시 암살 TMI 뭐 알려주실 분 있어요? TMI요? 네. 일단 전지현 씨가 가장 뭉클했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전지현 씨에게 뭉클한 네. 순간 뭐죠? 영화를 찍으면서 뭉클했던 장면이 그 다들 아실 텐데 극중에 독립군들끼리 친일파 암살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기념사진 촬영하는 장면 있잖아요. 촌스럽지만 사진이 난방 찍읍시다. 네. 그때 예. 조승우 씨가 찍던 그 순간에 사실 연기였음에도 말할 때마다 뭉클했다. 과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으시거든요. 근데 웃고 있지만 웃을 수만 없었다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약간 묘하게 억지로 웃는 네, 맞아요, 사진이 맞아요. 익숙하지 않던 시절. 네네. 저도 참 암살은 한 시퀀스 한 시퀀스가 참 재밌고요. 맞아요. 기분 좋고 느낌 있고 또 슬프고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마지막에 하정우 씨가 이정재 씨한테 계속 돌격하던 그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요. 하정우 너무 멋있어서 저는 가끔 암살을 다시 보고 싶을 때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 장면만 다시 봅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네. 저는 그 정신. 계속 달려드는 그 정신이 가장 암살의 독립투사들의 또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도 재밌었잖아요. 3,000불 잊지 말라고 딱 떠나는 장면. 그렇죠. 왜 스포하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스포는 아니에요. 네. 워낙 결과를, 뭐 유명한 결과를 장면이고 계속 달려드는 네네. 장면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달려드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리고 배텐 유니버스의 공소시효는 영화는 2년입니다. 군 제대할 때까지만 스포 안 하는 그게 저희의 그거고요. 스포티비라고 하신 분 있네요. 차단해 주세요. 자, 주인공 안호균의 이름이 안중근, 김사곡, 윤봉길 세 독립운동가분들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지었대요. 맞아요. TMI. 그리고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염석진을 죽이는 게 암살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암살이면 그냥 뭐 다른 작전들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염석진을 죽이는 게 암살이다. 아, 그렇군요. 채팅창에 전지현보다 장지현이라고 하신 분 차단합니다. 자, 레드헝님 오늘 참여자 없나요? 초반에 시간 끄네요. 하면서 주짱구 뿌짜요님 시네타운인가요? 하신 분도 있습니다. 더덕 토크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코너 소개해 주시죠. 네. 더덕 퀴즈쇼는 덕후인 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퀴즈를 푸는 코너인데요. 영화 암살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단계별로 낼 겁니다. 문제를 모두 맞추면 진정한 덕후로 인정하고 선물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에 등장해서 3번 문제까지 풀고 시간 관계상 이번 주로 2월 대신 막강한 도전자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이영주님 역사 선생님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영주 씨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아, 잘 못 지냈습니다.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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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그 기출 문제 공부한다고 지난 다른 영화 퀴즈를 다시 듣기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아, 얼마나 더러운지 아, 과거 문제를 보셨군요. 굉장히 네. 4번 문제부터 더러워진다는 걸 이번 주에 깨달으셨군요. 아 사실 영주 씨가 3번까지는 굉장히 수월하셨었잖아요. 네. 4번은 좀 걱정되시나 봐요? 지금 정말 걱정됩니다. 좀 후회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왜 했지? 그렇죠. 배텐을 모르고 우연히 그때 전화 연결 네. 즉석에서 되신 분인데 역사 선생님이셔서 3번 문제까지는 쉽게 풀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무려 기다려서 괜히 드렸네요. 네. 무려 일주일 기다려서 4번 문제 바로 떨어지면 이게 무슨 망신인가요? 아... 역사 선생님인데. 그러니까요. 네. 지난주에 진짜 예. 아무 준비 없이 저희가 전화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실력이 엄청 뛰어나셨거든요. 예. 암살 30번 정도 보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 많이 보셨네요. 네. 맞죠? 네. 그러면 한 주간 몇 번 더 보셨어요? 지금 3번 더 봤습니다. 아. 33번. 저는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베텐을 잘 몰랐던 분이 더덕퀴즈에 걸려들어서 4번, 5번 문제까지 왔다가 탈락하는 네. 극쾌감. 아, 아니 근데 오늘 기대합니다. 진짜 기분 좋은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영주 씨 지금 약간 겁먹은 목소리가 느껴져요. 아 채팅창에 아 이딴 프로그램인 줄 몰랐다는 얘기냐고 하신 분 있고. 정답이네요. 괜찮아요, 스행님. 5층에서 떨어지시면 됩니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자, 어쨌든 이 정도면 스몰 토크가 됐으니까. 아 채팅창에 그 역사 선생님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 네. 5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어, 아~ 축하드립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봄날에 네, 결혼하시네요. 저희가 뭐 그 그냥 남친이 있으면 굉장히 물어뜯는데 네. 결혼하시 결혼을 앞두셨으니까. 이건 축하드립니다. 예.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친구들 5월부터, 중에 5월부터 지옥행이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 아니, 영주 씨 가르치는 아, 네. 학생들 중에 배텐 들었다는 친구들 없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혹시 배텐 듣는 애 있냐고 네. 다 진짜 7반 들어가서 다 물어봤는데 네. 아이들은 라디오는 아직 그 세대가 아닌가 봐요. 아 혹시 딴 라디오 듣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것도 있고 밤 10시가 아이들이 그 라디오 듣는 시간이 좀 예. 늦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 주변 예. 친구들은 많이 듣고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광역 도발을 하시고 물론 배텐을 듣는다고 해서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배텐 듣는 사람 이랬는데 누가 손을 들겠습니까? 창피해서. 안 들죠. 예. 자 그러면 4번 문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기다린 4번 문제는 관찰력을 요하는 좌우 선택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 그것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총 4문제고요. 네. 4문제 모두 맞춰야 통과입니다. 네. 자. 그 당사자 입장에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1번 안호균이 쓰던 안경 알 중에 깨진 쪽은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하나 둘 셋. 왼쪽. 맞았고요. 2번 카와구치 대위가 깁스한 팔은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셋. 오른쪽. 정답입니다. 그리고요. 3번 안호균이 총에 맞은 팔은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셋. 왼쪽. 정답입니다. 역시 선생님. 자 마지막이에요.
4번 염석진이 1911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 맞은 자리 구멍이 두 개지요 했던 그 총 맞은 부위는 배부인데요. 염석진의 어느 쪽일까요?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셋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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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문제 네. 모두 맞히셔서 통과했습니다. 아 네. 자, 이 정도면 빵빠레가 나와야 되는데 아, 제가 소리 너무 세게 질렀네요. 자 이영준님 이제 더럽기로 소문난 5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5번 문제 네. 이영준님 네. 일주일을 기다리셨잖아요. 네. 네.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하셨나요? 어, 그 하하하 문제 있잖아요. 기출 문제 중에. 네. 이리오너라랑 아 그거보다 정말 암살을 세 번 보긴 했지만 정말 꼼꼼하게 봤습니다. 어, 기대해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알겠습니다. 일주일을 네. 기다리셨는데 죄송하지만 아, 2부에 5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주님 한 5분 네.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잠시 기다리시고 자 아, 우리 역사 선생님이신 이영주님께서 과연 5번 문제 풀고 백화점 상품권을 타갈 수 있을지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라붐의 뿅뿅 듣고 2부에 뵙죠. 하지를 마세요.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운전자 여러분.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남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드라마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대 여태 배성재 10 월요일 생방송 장예원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2주 동안 암살 덕후 도전을 하고 계신 이영주 역사 선생님 5번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미 눈치를 챘어요. 아, 말달리네님 분량 뽑고 버리려고 지독하다 지독해. 너도 없지님 이 정도면 야근 수당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2주간 저희가 좀 힘들게 하긴 했죠. 근데 5번 문제 맞추시면 되니까. 말이 쉽죠. 5번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영주 씨는. 예, 자 이영주님 연결돼 있으시죠? 네. 네. 자 이제 보내주자라고 하신 분인데. 백상을 받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화이팅. 네. 네. 그 혹시 그 결혼하실 피앙세분이 네. 베텐을 네. 모르시나요? 아 지금 옆에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베텐을 네. 원래는 모르셨고? 어 가끔 운동하다가 예. 집 가면서 같이 들어요. 아 정말요? 영주 씨는 네. 근데 그, 진짜 암살을 위해 베텐과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아, 미래의 남편분께서는 베텐을 좀 아시는구나. 다행이네. 어 저보다 배성재 아나운서 되게 좋아해요. 아 왜죠? 왜 좋아하시는 거죠? 입담이 좋으시다고. 네. 이유가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저를 그냥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굳이 왜 좋아하시나 여쭤봤는데 아,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아, 혹시 남편분께서 파수시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아니시죠? 아, 네? 파수요? 네. 네. 파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모르면 다행입니다. 파수냐고 물어보셨어요. 모르면 지금.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5번 문제인데요. 정말 저희가 5번 문제는 더럽게 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호의적으로 저희와 대화를 하셨지만 굉장히 기분 상하실 수 있고 저희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SBS 쪽으로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걸 미리 감안하시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씨 네. 5번 문제는 순서가 배열되는 문제여서 미리 펜을 아. 준비하시라고 제가 아, 네. 제안을 드릴게요. 네. 준비했습니다. 가볼까요? 네. 5번. 파이팅. 벌... 아, 옆에서 피앙세 분이. 베텐이 커플들이 듣는 라디오가 아닌데 묘하게 또 커플이 들으시네요. 그러게요. 가볼까요? 5번. 더럽기로 소문난 5번 문제는
오디오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염석진의 대사를 랜덤으로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대사가 등장한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총 5개 목소리고요. 좀 짧습니다. 짧게 나가요. 아주 짧게. 잘 들으셔야 돼요. 1번. 경성. 경성. 그렇죠? 정말 짧죠? 2번. 염석진. 아이 뭐야 이거. 다 똑같잖아. 톤이 다 똑같은데 어떻게 구별해. 염석진. 그리고요. 3번. 경성. 아. 1번 보기 아닌가요? 4번. 3명. 3명. 어떻게 톤이 이정재 씨 이렇게 똑같이. 뭐라고요? 4번이 뭐라고 말한 거죠? 3명. 3명. 3명? 네. 3명. 그리고 5번. 경성.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제작진의 악마 같은 웃음. 아니 제작진 웃고 있습니다 지금. 악마 3명이 저기서 악마의 웃음을 띠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이건 너무했다. 이건 이정재 씨도 못 맞춘다 이놈들아. 절대 못 맞출걸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근데 1, 3, 5번 똑같잖아. 경성 경성 경성. 너무한다. 그러니까 이거 맞추면 대박인 거죠, 영주 씨가. 이건 선 넘었다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 길이가 살짝 다르다고. 미안하지만 길이가 살짝 달라요. 아 그럼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의미는 없겠지만. 영주 씨 애타는 목소리 들으셨어요? 의미는 없겠지만 한 번 더 들려달라는 이 목소리. 아 욕하고 끊어도 이해한다고 하신 분들 있고. 베텐을 대신해서 사과드린다고 하신 분들 있고 착한 욕 인정합니다. 자,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네. 네. 자, 1번. 경성. 경성. 이게 약간 톤이 달라요, 그죠? 경성. 베디가 네. 하는 게 더 헷갈릴 것 같은데. 2번. 염석진. 3번. 경성. 아 이게 좀 더 짧다. 4번. 3명. 5번. 경성. 경성. 좀 길어요, 그죠? 이렇게 경성이 많이 나왔다고요? 경성. 자, 채팅창에 우리 보고 경성 방송이라고 하십니다. 역시 경성 방송. 경성 방송이네요. 예. 자, 이건 PDF가 있어도 맞히기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순서대로 배열해 주세요. 대사 등장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1, 3, 1, 4, 5, 2. 1, 3, 4, 5, 2. 자, 2주를 기다리셨으니까. 네, 영주씨에게. 이제 이 특권으로. 네. 정말 거의 근접하셨어요. 딱 한 번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소름 끼쳤어요. 딱 하나만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맞췄지? 영주씨 딱 하나만 바꾸면 돼요. 네. 순서를. 딱 하나만. 딱 하나만요? 나 진짜 딱 소름... 하나의 순서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딱 두 개만. 그렇죠. 두 개만 순서를 딱 맞바꾸시면 되거든요, 영주 씨. 네. 잠시만요.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정말. 결혼도 하시는데.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돼요? 붙어 있는 숫자를 하나를 바꾸시면 됩니다. 어떤 걸 바꾸시겠습니까? 1 3 4 5이라고 하셨는데 붙어 있는 숫자 를 뒤바꿔 하시면 됩니다. 다 드렸네요. 붙어있는 숫자. 헷갈리던 거 있으세요, 영주씨? 아니요, 정말 찍은 거라서. 오, 그러면 진짜요? 그냥 1, 4, 3, 5, 2. 1, 4, 3, 5, 2. 5, 2. 영주씨, 확실해요? 아니요. 그럼 이걸로 갑니다. 1, 4, 3, 5, 2. 영주씨가 마지막에 바꾸신. 네. 전화입니다. 아 진짜요? 이걸 찍는 게 가능한가요? 이걸 어떻게 찍으셨지? 영주 씨, 저 진짜 소름 끼쳤어요. 오, 아 진짜 맞아요? 진짜 네. 축하드립니다. 오, 웬일이야? 어떡해? 아니 그 딩동댕 소리 듣고도 이거 맞냐고 못 믿으시네. 박영주라고 오신 분들 있고 와 이게 아니, 진짜 대단하다고 스앵님 천재라고. 영주 씨 진짜 네. 대단해요. 와 대단합니다 진짜.
아, 분량 2주치 뽑아줬으니 받아가도 인정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근데 저는 바꾼 것도 놀랍지만, 그쵸? 처음에 1, 3, 4, 5이라고 거의 흡사하게 맞추신 것도 너무 놀랐거든요.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그냥 일단은 대사가 경성이 아닌 두 개 있잖아요. 네. 그니까, 세 명이 하와이 피스톨한테 뭐 몇 명을 주인해서 세 명,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났고, 아하. 일단 그게 앞쪽에 있고, 이번에 염석진 하는 게, 그 재판장에서 그렇죠, 늙은 그렇죠. 염석진의 정확했어요.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경성은, 날 써줄 때가 있지, 경성. 막, 어디로 가야 되나, 경성. 근데 그게 어떤 경성인지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니까 이 처음과 그냥... 끝을 딱 아시니까 그 네. 중간을 맞추신 거구나. 역시 선생님! 와, 나름 논리적인 게 아니라 정확히 하신 거예요. 분석도 하셨어요. 정확히 무섭네요. 하신 거예요. 이래야 역사 선생님 하는군요. 역시 선생님은 다릅니다. 암살의 대사, 시대극 대사 정도는 딸딸 외워야 역사 선생님 하는군요. 아, 정말 축하드리고 결혼도 축하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 네, 요긴하게 쓰셨으면 합니다. 채팅창에 커플들은 다음에... 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다음에 아니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신 거죠? 왜 남편 되신 너무... 분이 말을 막으셨어요. 네. 네. 아닙니다. 호흡이 좋네요. 예. 정말 축하드리고, 행복하세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지금 불편하다고. 커플들이 승리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커플들은 문제도 잘 푸는구나. 아니, 이렇게 가져가셨네요, 네. 결국. 자,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희 지금 흥분이 가라앉지 않네요.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네. 1번 오디오 주관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명호? 안옥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왜 동지를 팔았냐는 안호균의 질문에 염석진은 몰랐으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무엇을 몰랐다고 말했을까요? 효과음 부분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재미있는 오답도 환영합니다. 네, 조장혁 러브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조금 전에 나갔던 청취자 퀴즈 답을 보내주셨는데 오답부터 발표할까요? 배그꼽은 뚠뚠해님. 내가 죽을 때까지 솔로일 줄 몰랐으니까. 솔로일 줄 몰랐으니까. 그리고 세릴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장폭스가 그림 못 그리는지 몰랐으니까. 전 알았는데. 진짜 못 그리는데. 전 진짜 못 그립니다. 그리고요? 아,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아닌가요? 해시계님. 중계권 뺏길 줄 몰랐으니까. 진짜 몰랐다. 몰랐죠. 저희 진짜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으니까. 정답 뭡니까? 정답은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렇습니다. 선물 받으신 분. 네, 2858님, 8603님, 2472님, 9354, 6990님 저희가 커피 교환권 챙겨드릴게요. 네, 자, 영화 암살에 도전하는 덕후 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시죠? 예, 안양 살고 있는 배디보다 두 살 많은 송정호라고 합니다. 송정호님. 굳이 제 나이를 네. 딛고 올라가시려고 하니까. 왜 강조하시는 거죠? 아, 그냥 좋아서요. 배디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배디의 어느 면이 좋은가요? 그냥 그 털털한 면도 좋고요. 털털이요? 예민, 예. 초예민하신 분인데요? 제가 예민하다. 네.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네.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 잘 모르시네. 털털한 느낌. 청취자분은 예. 언제나 정확합니다. 작년 언어서 이상하게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배털털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저 송정호님, 암살 예? 많이 보셨나요? 예, 저기 다섯 번 보면 1단계에서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여섯 번 봤습니다. 열 번? 여섯 번. 여섯 번으로 될까요? 제가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봤거든요. 아재 개그신 거라고. 네. 베테는 아재 개그가 남아.
아, 여섯 번 보셨으니까 2번 문제에서 떨어지시면 지금 저희 생방송 시간 관계상 딱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문제 유형이나 예상 문제 등을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네. 그 더방 스타일로 봤을 때. 네. 그 뭐 강인국 뭐 살인첩이 그 여섯 개가 나오는데 그 총 인원 수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안호균이 모자 네. 모자 색깔의 뭐 모자 색깔 종류 아 그렇죠? 모자 색깔 종류 예 저희 느낌상 그 포스가 좀 느껴지거든요 다음 주까지 연결해 스겜 가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스겜 네 한번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정우 씨 예. 자, 모든 문제는 3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1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미츠코가 안호균을 처음 본 장소이자 미츠코와 카와구치 대위가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장소.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경성역, 2번 미라보 호텔, 3번 아네모네 카페, 4번 미츠코시 백화점. 4번 미츠코시 백화점. 미츠코시 백화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실제로 1929년에 세워진 국내 최초의 백화점이죠. 아, 현재 명동 신세땡 본점 건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번 문제 가고 있습니다. 2번 오디오 객관식 문제입니다. 하와이 피스톨과 안호균의 대화인데요.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질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라 고치겠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이 다음에 이어질 안호균의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우린 계속 힘들어하고 있다고. 2번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3번 우린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4번 우리는 계속 버티고 있다고. 2번 계속 싸우고 있다고. 2번 정답입니다. 아, 쉽게 푸시는데요. 저 이 장면 너무 좋아해요. 싸우고 저도 있다고.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 대사 최고였습니다. 네, 채팅창에 PT 몇 번 한다고 돈둔이가 없어지는 멋있는 분인데 비슷한 말 하는 분들 다 차단해 주시고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아, 정말 스게만해요 오늘. 시간이 없어요. 이분 3번. 왠지 느낌상 느낌이 다음 주에 또 뵐 것 같아요. 잘 가실 것 같아서. 3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영화 암살 속 배우들의 대사 중에는 속담을 인용한 대사 부분이 몇 개 나오는데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속담이나 언어 유희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2번 내 손에 장을 지진다. 3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4번 물지 않을 거면 짓지도 말자. 5번 방귀가 잦아지면 똥이 나온다. 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언어 유희가 아닌 것 한 개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만약에 틀리시면 힌트를 못 드리고 가차 없이 끊어주는 잘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끝인사를 나눠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 4번 아니면 5번 같은데. 아, 4번 아니면 5번. 영화 속에 등장하는 속담이나 언어 유희가 아닌 것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남자라고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힌트를 딱히 드리기도 좀 모한 그런 문제입니다. 급불친절이라고 하신 분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속담이나 언어 유희가 아닌 것을 네.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빨리 하나 읽어드릴게요. 1번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2번 내 손에 장을 지진다. 3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4번 물지 않을 거면 짓지도 말자. 5번 방귀가 잦아지면 똥이 나온다. 자, 4번 하겠습니다. 4번이요? 예. 4번! 4번 하겠습니까? 4번! 예. 여기까지가 눈물이 나네요. 전 송정호님과 좀 더 길게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아 이게 4번과 5번이 헷갈리셨는데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이었어요. 네. 3번은 나오지 않은 말이었었고요. 1번에 네.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는 김원봉이 예고 없이 대원들을 불러 모으며 한 말이고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거는 하와이 피스톨이 카와구치 대위와 헤어지면서 한 말. 또 아까 그 고르신 4번. 물지 않을 거면 짓지도 말자. 강인국이 왜 정보를 파냐고 묻자 염석진이 한 말이고요. 아. 마지막에 전 이게 좀 헷갈렸는데 방귀가 잦아지면 똥이 나온다. 청첩장 받으러 가는 하와이 피스톨을 말리면서 영감이 한 말입니다. 저는 5번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5번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군요. 송정호님 죄송하고 아 저는 아쉽습니다. 이제 대화를 설명 나눠봤더니 네. 전형적인 배텐 스타일이세요. 아, 그래서 그렇네요. 다음번 더덕희씨 꼭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배성재 또 사람 좋은 척한다. 아까 배털털 배털털님 네, 저희는 시간 맞으면 사람 좋은 척합니다. 자 아, 안도하는 제작진의 그림이 한 풍경이 들어오네요. 청취자분들께 문제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오디오 주관식 문제입니다. 하와이 피스톨과 염석진의 대화를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그래봐야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야. 돈을 더 받았나 누구한테? 아니. 팔 수 있을 때 비싸게 팔아야지. 인질 두 명 먼저 풀어주고 차근차근 나와. 뒤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한 명 먼저 보낸다. 10분 뒤에 나머지 한 명 나랑 같이 나가고. 뛰어 염석진. 하와이 피스톨이 뛰어 염석진. 다음에 이어서 한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재밌는 오답도 환영합니다. 네, 자 광고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배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던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던트 프로. 바바통신 새로운 커피 소식. 커피 한 잔을 위해 우리는 7일을 기다립니다. 풍미, 깊이, 밸런스가 완벽하게 갖춰지는 건 로스팅 후 7일이니까 카페 아다지오 시그니처는 그렇게 탄생합니다. 7일간만 맛보는 기적 커피도 파리바게뜨.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서머네드피아. 파워 배성재 10 오늘 더덕 퀴즈쇼 함께 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채팅창에 커플은 당첨 아, 커플은 선물 맞아요. 타가고 아재 파수는 못 타가고 아 이게 현실이냐고 슬퍼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다음에 또 꼭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 청취자 퀴즈 드린 거 발표해 주세요. 정답은 인생은 짧아 였습니다. 뛰어 염석진 인생은 짧아. 짧아. 예. 자 선물 받으실 분들 9456님, 1441님, 4667, 2133, 1535님 저희가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그림 못 그리는 장려은 아나운서와 오늘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이 본방에는 안 나가지만 네. 장려은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인방이 매주 월요일에 9시쯤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많이 보시다가 들어오시면 더 즐거우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인방 보시고 본방송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끝곡과 끝인사 예원 씨에게 맡길게요. 다음 주 예고는 안 하나요? 다음 주 예고 뭔데요? 다음 주에는 노래 퀴즈가 아까 컨디션 좋다고 노래 나가는 동안에 컨디션 과다. 네. 컨디션이 과다네요. 예. 자 다음 주에는 응답하라 2006입니다. 제가 한창 노래 듣던 시절 고1 때가 바로 2006년인데요. 나 2006년에 한창 노래 듣고 살았다는 분들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2006 달고 신청해 주세요. 2006년이면 제가 SBS 시험 준비할 때군요. 네. 자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끝곡은 일기예보의 좋아좋아 보내드릴게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